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구독자 모셨으니까 네. 바로 갈게요.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시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보고 네. 말씀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셔? 김가? 됐어. 성함 얘기하지 말고. 어디 김씨요? 김혜 김씨요. 몇 살이세요? 서른 살 됐어요. 서른 살. 이제 해 네. 지나서? 네. 네. 경호생이구나. 말띠? 네. 아이고야. 내가 오늘 너무 아파서 네. 목소리가 이상해도 이해해줘요. 아니요. 이쁘세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막, 오! 촬영이 조금 힘들었는데. 남자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 네. 자주 싸우겠다. 네, 맞아요. 응, 자주 싸우겠어. 네. 몇 살이야, 남자친구는? 36살이요. 6살. 갑자기 쥐띠? 네, 네, 맞아요. 화가 많다. 불 같아. 네. 그래서 본인이랑 성향적으로, 우리 언니랑 성향적으로 따지면 네. 가만히 있고 좋을 땐 정말 금실 최고야. 맞아요. 그냥 막 서로가 딴 얘기하면서도 맞는 듯 하면서도 안 네. 맞는 듯 하면서도 호흡이 잘 맞아. 네, 네. 입이 잘 맞는다는 얘기인 거야. 서로 그냥 네가 죽고 내가 죽고 받고 네가 죽고 근데 거기서 기분이 딱 한번 너무 오래 가면 너무 그게 길게 가다 보면 작은 거에 그렇게 마찰을 일으키는 사소한 거에 싸움이 돼. 근데 막상 화해하고 나거나 말을 듣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거든. 애들이 많이 싸워. 왜냐면 이 분을 가지고 나서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가 저놈은 4차원이다. 왜? 왜? 편의 얘기. 배침이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배침? 배침이요. 아, 배침이. 그게 4차원이야. 근데 매력 있어. 아, 죽겠다. 매력 있어. 매력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고 할 때 호흡이 맞을 때는 얘기를 잘해, 언니가. 네, 근데 맞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땐 꿍해 보이는 스타일이지? 맞아요. 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남들이 봤을 땐 괜히 꿍해 있다든가 아니면 오해를 소지를 조금 나서 구설이라든가 그런 조금 그런 시기 다툼이 조금은 들어와. 네. 근데 이제 남자친구랑이 싸움이 자주 있다라는 거는 저 눈치가 없어서 하지 말아야 될 소리 그냥 툭 하고 뱉는 거. 긴 얘기도 안 해. 그냥 툭 하고 뱉은 거예요. 그냥 남자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 명들이 있는 데에서 그냥 굳이나 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나오는 이런 말들 이런 말들 조금 조심하시오. 안 그러면 이게 오래 들어서도 남자친구랑 조금 투격이 있어. 투격이 있다 보면 이별을 할까 말까 고민 수전도 있고 또 거기에 있어서 이제 궁합을 봐주게 되면은 둘이 겉궁합은 되게 잘 맞아. 그리고 뭐, 겉궁합이요? 그게 뭐예요? 겉궁합은 서로 말하고 어디 돌아다니고 뭐 먹고 맞아요, 막 그런 걸로 놀러 다니고 이런 거 되게 잘 맞아. 서로가 근데 속궁합이라는 건 이제 잠자리 같은 거. 속궁합도 안 맞는다고 말은 못해. 그냥 서로가 너무 잠자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같이 있으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좋아해. 그거 편해. 편해. 그런 부분은 있어서 속궁합은 있기는 한데 가끔 언니가 이게 뭐라 하지 내가 꼬라지라 그래야 되나? 꼬라지라 그래야 되냐?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굳이 나한테 어떤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과하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나 귀찮을 때 좀 그냥 냅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면 남친과 옆에서 오해가 되는 거야. 가만히 저기 있으면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많은 건가? 이런 오해의 구설이 조금 우리 언니한테 있어. 그 오해의 구설만 조금만 없애주면 될 것 같은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지. 조금 더 호응을 해줘. 왜냐면 결혼을 할까 말까도 조금은 이 남자친구랑
그 생각도 하는 것 같아. 네, 아직 결혼까지 간건 아니야. 근데 아직 결혼까지 간건 아니야. 네. 둘이 막 결혼을 해서 양가 상견례를 해갖고 사람들이 뭐야 부모님이 완전히 만나갖고 둘이 날짜를 잡거나 이건 아니고 그냥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만나면서 네, 서로가 맞춰가면서 그리고 때와 되고 시가 되면 결혼을 하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언니네가 한 내후년 정도, 네. 올해는 말고 올해는 패스하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홍기가 들어와. 그러니까 그때 돼서 올 한 해는 그냥 서로가 더 맞추면서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까지만 급하게 가지마. 왜냐면 올해 네. 이별수가 하나가 들었어. 이별수라는 거는 싸우고 나서 고민을 하는 거. 내가 이 친구를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아직 우리 언니도 내가 직장은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도 자리를 잡지를 아직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 준비 중인 단계의 것들. 맞아요. 준비 중인 단계인 것들. 그러다 보면 직업이 조금 한두 번 직종이 그러니까 업종이 조금 병행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꾸준하게 한 일을 갖고 계속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가다시다 지금 특정하게 뭔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일로 해서 성공을 할 거예요. 이 소리는 솔직히 안 나와. 재주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서는. 근데 언니가 나름대로는 공부는 열심히는 하고 있어. 공부가 내가 배움이야. 어떤 배움. 그런 거에서 하고는 있는데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남자친구랑의 어떤 기운도 아직은 완전하게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거는 조금 미뤄질 거는 같아. 그러다 보니 올 한 해는 그냥 만나면서 사귀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별수만 올해 잘 버티고 잘 넘겼으면 좋겠어. 수월하게. 왜냐면 아니 얼굴도 이뻐. 그리고 키도 커. 좋은데? 좋은데래. 좋은데래. 사람들 그랬다. 근데 본인 우리 언니는 언니가 되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남들이 봤을 때 너무 무슨 고민이 있냐 싶기도 하겠지. 이제 본인은 고민도 많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근데 얕은 고민들이 많아.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깊은 하나의 고민보다 이게 좀 항상 멍한 자세인 거야 아니면 원래 관상이나 인상이 멍한 거야? 좀 맹하다는 소리도 몇 많이 들은 맹하다는 소리? 맹하다. 고치려고 노력 중이. 고치려고? 대외적인 일을 조금 사람들 앞에 나왔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연예계 쪽이라든가 연예계라고 해서 TV에 나오고 연예인이 된다고 그런 것보다 그런 라인 쪽으로 언니도 좀 내가 끼를 부리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내가 그냥 나 좋아서 하는 일들 이런 거를 좀 뽐내야 되고 그리고 꾸며놓고 나고 하면은 되게 예쁠 것 같아. 근데 말 많이 안 하는 일을 조금 찾으려고 애를 쓸 거는 같아. 어떤 뭐예요? 어떤 에이전시라든가 뭐 모델이라든가 뭐 사진 찍는 뭐 이런 거에? 네 그런 거 하고 있어. 준비 중이야? 네. 연예인 지망생은 아니지? 지망생이야? 네. 뭘로 나가려고? 모델 쪽. 모델? 이나 연기자 쪽. 연기? 연기 할 수 있겠어? 네네. 그래.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잠깐 이제 정리해 줄게. 남자친구랑은 그냥 둘이 투격이 너무 많아. 아직까지는 궁합에 있어서도 띠에 있어서도 말띠랑 쥐띠랑 상충살이거든. 상극이야. 띠상으로는 그렇게 궁합이 좋은 건 아니야. 이렇게 뭐 우리가 궁합 본다 뭐 본다 하면 상충이거든. 그래서 둘이 좋다가도 만나면 그게 파가 되고 충이 되고 싸움이 돼버리는 거야. 거기 속에서 상충이라는 뭔가가 파괴된다는 거고 부딪힌다는 수거든. 그래서 수없이 싸우는 거야. 이런 거는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살들 둘이 가지고 있는 살들 이럴 때 이제 인연의 합의 뭐 조상의 합의 이럴 때 인간의 합의 그거는 꼭 하고 가셔. 안 그러면은 본인이 이혼을 하든 저쪽에다 답답해서 뛰쳐나가든 불같거든. 근데 또 애 같아. 불같기도 한데 애 같다. 그러니 결혼하고 할 때는 아직까지 결혼을 잡은 게 아니잖아. 결혼 날짜를 잡고 할 때는 본인의 남자친구랑 우리 본인이랑 살을 좀 풀어놔. 상충살 같은 거. 그게 자꾸 자질구레하게 싸워. 자꾸 쓸데없이. 근데 둘이 결혼하기 전에는 싸우는 건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싸움은 그건 바로 이혼이 돼버리거든. 네. 그럼 아, 저 사람이랑 저랑 남편이랑 사대가 안 맞나요? 뭐 예를 들면 뭐 궁합이 안 맞나요? 이러고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 근데 네. 이미 시작하고 이미 결혼한 걸 어떻게 할 거야? 그지? 네. 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살들 풀어놓고 조금 합의를 시켜놓았으면 좋겠고 직장을 봐줄 것 같으면 내가 뭔가 남들한테 뽐내야 되는 일이라고 아까도 그랬잖아. 내가 스스로가 꾸며서. 근데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연기자보단 응? 네. 연기자보다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든가 사진 속에서 내가 나의 감정을 표정을 네. 그 나의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뭐 아, 사진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피팅 모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 요즘은 하도 이제 뭐 분야가 이제 나뉘어지는 분야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걸로 해서 가수나 아이돌이나 이거는 그냥 보는 걸로 가고 아, 언니는 네. 그쪽이랑은 연관이 안 돼. 끼는 있기는 한데 몸이 안 움직인다. 아, 네네, 맞아요. 끼는 있기는 해. 그러니까 좋아도 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요즘 뭐 아이돌 뭐 스타들 가수들 보면 너가 막 관심도 있고 거기 보면서 빠져들고 하는 것도 있긴 해. 근데 그걸 내가 정작 할 수 있는 거는 가수까지는 아니고 연예계를 만약에 가신다고 한다면 연기자 이런 거보다 연기자는 그냥 살짝살짝의 연기자 그렇게 가고 정말 내가 이 두 가지 길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가야 되나요 싶으면 내가 이렇게 둘러보고 나면 그냥 본인은 이쁜 그 자체 사진 모델들 뭐 내가 네. 어떤 걸 표현해서 그거를 표현해 갖고 사진을 담고 멈춤들 이렇게 말을 잘할 것 같지만 동문서답을 좀 잘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표현에 그 상상 속에서 남의 거를 읽어내야 되는 게 연기자잖아. 네. 그치? 근데 남의 거를 읽어내지를 못할 거는 같아. 그러다 보니 내 거를 읽어낼 수 있는 거 그거는 멈춘 거 그리고 말 많이 안 한 뭐 어떤 모션 어떤 네. 모습들 그런 거 보면 이제 모델도 괜찮으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내가 아니 에이전시 들어가서 만약에 연기자의 지금 지망생이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그 라인을 좀 해서 내가 그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더 연결을 했으면 좋겠어. 네네. 본인 같은 경우도 그래 제가 지금 준비 중이야? 네네. 작년에도 근데 왜 자리를 못 잡는 거야? 왜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 그러는 거야? 별 걱정이 없어서? 아니면 이게 꿈이었는데 오다가 계속 안 돼서? 네 그런 제가 좀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치료 차원에서 자꾸 쉬게 되는 거야? 쉬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랬잖아 원래 그렇게 표정이냐 아니면 뭔가 그때 멍이라는 건 본인 자체 이제 몸수도 남긴 사고수가 올해도 있어. 그게 뭐예요? 사고수라는 건 다침수, 넘어지는 거, 아니면 부딪히는 거, 이런 게 사고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 항상 어디를 다니고 뭐를 하더라도, 뭐 지하철을 타려고 계단을 가더라도, 아니 버스를 타려고 그래도요, 아니면 뭐 자가용이 됐든 간에 오고 내리면서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생각하고 걷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하고 걷는 게 아니야.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기운이 멍해서 그런 건지 뭐 이런 우리 언니 같은 상태를 우리가 점을 보게 되면 이게 직성이 올라왔다 아니면 잘못 보게 되면 너 뭐 빙이 걸렸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지금 본인이 모르는 일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멍한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어떤 현상들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건 같은데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네네. 너 집중력 떨어지지? 네. 끈기력도 떨어지지? 끈기는 있어. 있어? 네. 하나 갖고 끝까지 물어? 네. 근데 왜 집중력이 떨어져? 모르겠어요. 뭘 하다가 집중이 이게 많이 되는 스타일이 아니지? 네. 조금. 근데 요즘 막 책도 읽고. 읽으려고 애써?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향상되고 있어요. 한 곳에만 집중하려 하니까. 한 곳에 집중을 하되 또 한 곳에 집중을 너무 하다 보면 너무 빠져들어. 그럼 또 다른 걸 또 못해 우리 언니. 응? 네 맞아요. 내 말 잘 들어야 돼. 집에만 또 있지 마. 네네. 영화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는 일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 네네, 그럼 그것부터 공부야. 그럼 내가 영화관을 일부러 영화관 가서 보려고 해야 되고 일부러 먹거리도 가서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행복하는 표정, 슬픈 표정들을 이제 눈에 담으면서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돌아다녀 봐봐.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돌아다녀 봐봐. 그럼 지금 하시는 일과 너무너무 나한테 정말 현장 공부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거를 원했을 때의 그때그때의 표정들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응? 그런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잠을 뭐 자는 거는 같은데 못 자진 않아. 네. 응? 푹 자. 네. 응. 푹 잔다. 네. 푹 자는데 깨어 있어도 내가 보기에는 뭔지 모르게 잠을 자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깨야 돼. 이런 거는 언니가 우리 쪽으로 따지면 좀 아픈 거야. 아, 어? 네네.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네. 그렇다 무슨 충격을 받단다든가 너가 뭐 가난해 보이거나 막 이러지는 않아. 네. 어? 그냥 너만 우리 언니만 잘하면 언니만 잘 해놓고 나면 뒤에서 받쳐주는 부모의 기운도 있어. 아, 네. 어, 뒤에서 받쳐주는 부모의 기운도 있어. 근데 이제 서른 살이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목표를 새해가 됐고 했으니까 목표를 가지고 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 바람만 가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고수 조심하시고 올해 어? 신년운세 가지나 보다. 사고수 조심하시고 그리고 네. 올해 이별수가 남자친구랑 있어. 네. 어? 그리고 올해가 이제 뭐 작년까지가 드는 삼재여서 이제 나가는 삼재 아니 들었던 삼재가 나가는 삼재거든. 응? 나가는 삼재인데 그래도 사고가 안 당했다라고 한다면 원래 몸이 아파야 되고 원래 몸이 약해야 되는 사람이라 응? 본인이. 근데 이 와중에서도 허우대만 솔직히 멀쩡하지. 그렇게 이 허우대 멀쩡한 거에 기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럴 땐 내가 집중을 하고 종교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가셔 무교면 절이 됐든 뭐 어떤 뭐 기독교가 됐든 내가 믿음을 좀 가지고 나서 본인의 긍지를 좀 많이 강함을 키워야 돼. 네. 대를 키워야 돼. 네. 어? 정말로 대를 키워야지만 그 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어? 그리고 남의 소리를 조금 들으려고 애써 봐. 네네. 어? 듣는 거 같은데 남의 소리를 그렇게 듣는 거는 같은데 저건 내 상황이 아니라고 어떤 면에서는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 저건 저들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 우리 본인이 혼자만 생각을 하는 게 많단 말이야. 어? 그러니 조금 집중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궁금하신 거 없어요? 아 왜? 궁금한 게 없어? 저랑 남자친구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 얘기했구만. 어? 결혼을 할 수 있냐라는 거는 사주적으로는 안 맞아. 합으로는 안 맞아.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네. 결혼하려고? 네 하고 싶어요. 남자친구도? 네, 남자친구가 더 일찍 더 하고, 일찍 하고 싶어서 오래 지나 결혼은 올해 이별수를 잘 지나고 나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극복해내면? 응, 극복해내고 잘 넘기면 어? 극복해내고 잘 넘기면 둘이 네. 뭐 별이 그렇게 뭐 남자친구가 급하고 좀 불 같은 건 있어도 네. 어? 본인이 바라볼 때 어, 뭐 이렇게 저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뭐 이렇게 변하는 타고 생각하지만 이쪽 남자친구 면에서 본인을 바라봤을 때 좀 이제 백치미기도 하고 4차원이기도 한데 어, 본인 같은 경우도 바람은 안 되겠다. 저요? 응. 한 사람 좋아하면 네, 한 사람만 저는... 그냥 쭉 그리고 가겠다. 네, 혈압이 같아서. 응, 해바라기. 아, 그걸 해바라기라는구나. 근데 남자친구가 여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응, 끼가 많아. 클럽을 좋아하고 응. 그걸 고칠 수가 없나요? 클럽 좋아하고 여자 보러 클럽 가고 막 이런 거? 남자친구가 원래 끼가 있어. 네. 어, 끼가 있는데 워낙 자체가 네. 놀던 사람이란지라 노는 네, 것도 맞아요. 좋아하고 또 흥도 있고 네. 아니면 또 이걸 뭐라 해야 돼? 자기만의 허세, 허세. 어, 자기만의 이게 좀 있어. 남들이 다 좋아해요. 그게 네. 꺾이려면 좀 있어야 돼. 근데 이것까지 다 보려고 하면 올해 남자친구한테도 남자친구가 확 바람을 피는 건 아닌데 어? 네. 확 바람을 피는 건 아닌데 여자가 꼬이는 수라 또 꼬이는 장소를 가잖아. 네. 그치? 어, 꼬이는 수라 그 수에서 조금은 어, 남자친구가 살짝 곁눈질을 할 수 있는 운세가 보여. 그걸 알게 되면 이제 그게 이별수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 그렇게 충이 맞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둘이 못 헤어져. 못 헤어져. 왜냐면 언니가 그냥 꽉 잡고 있어 이별을. 이 줄을, 인연줄을. 특별히 나한테 그냥 너가 잘못했어도 미안하다 뭐하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용서해줄 수가 있는 사람이 언니야. 네. 응. 근데 크게나마 잘못 안 하고 진짜 나 싫다고 나 차지 않는 이상은 네. 내가 매달릴 생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시 미안하다고 오면 용서해줄 사람이 언니야. 네, 그런 것 같아. 응. 그래서 이런 바람기 같은 거는 솔직히 조금 어떤 비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잡아놓으시면 괜찮아. 근데 클럽 안 가게는 못해줘. 우리가 클럽 안 가게는 못해줘. 근데 이제 끼니까 자꾸 그렇게 흥을 좋아하잖아. 어, 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운들을 조금은 걷어주고 비방해주는 건 있어. 있는데 막 클럽을 안 가게 해주거나 막 남자 뭐 주위에
뭐 여자들이 하나도 안 붙게 해주세요. 솔직히 이거는 없어. 네, 그렇죠. 못해줘. 못해주는데 그래도 그 여자들이 꼬였어도 그 남자가 나만 바라볼 수 있게끔 애정적이면은 뭐 애정 뭐 부적이라든가 애정적인 비방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그래도 더 남자친구한테 집중을 하려고 보고 더 남자친구한테 더 잘해주고 그냥 그대로 나무처럼 있으면 정말 해바라기란 말이야. 근데 너 매력은 있어. 내가 지금 보면서 웃음 계속 나는데 매력은 있는데 네네. 파이팅은 없어. 생기는 아 네 생기는 없다. 네. 그러니 본인 스스로도 뭐 화장을 안 한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화장 생기 있는 화장기로 좀 인상을 바꾼다든가 그게 기운 쪽이 네, 하나야. 항상 칭찬해줘요. 그 친구가 예쁘도 올라온다. 얘 워낙 예쁘니까. 네. 그리고 지금 나가도 다른 아이 다른 여자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본인이 더 꽃이야. 네. 본인이 더 꽃이야. 다른 꽃을 탐하거나 다른 꽃을 꺾으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한번 들어오는 고비수, 요런 이별수 있는 거, 요게 후반으로 가서 9월, 10월쯤에 있어. 그때 뭐 더더 클럽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다만은, 네. 요럴 때 그래도 집중해서 같이 어디 뭐 놀러를 간다든가. 네. 가지 마. 뭐 이래지 마. 막 그렇게 억압하듯이 잠궈놓지 네. 말고, 옥죄시키지 말고, 그냥 같이 어디를 같이 놀러 가려고. 같이 클럽 가자. 아, 같이 클럽 가면 안 되지. 클럽 없애. 아니, 클럽을 안 가게 해달라면서 왜 클럽을 같이 가냐고. 다른 재미로. 아, 네. 다른 재미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야. 네. 아, 나 구독자 웃겠다. 아, 여기 오늘 구독자가 너무 웃겨서 그래. 너무 귀여워서. 완전 백팀인데 이뻐. 근데 다른 걸로 놀으려고 한번 뭐 어디 뭐 예를 들면 어디 뭐 펜션이라도 잡아서 놀러 간다든가 둘이 할 수 있는 거 네. 둘만이라도 재미가 이게 있더라고. 그럼 쏠쏠하다. 클럽 안 가도 네. 그러면 뭐 세 번 갈 거 두 번 가고 두 번 갈 거 한 번 가고 이런 쪽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언니랑 조금 계획을 가져서 가셨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혼자서 놀이하지 마. 네. 어? 영화를 보고 집에서 볼 수는 있어. 그래서 자꾸 나가서 보려고 또 먹는 것들도 그렇고 사람 돌아다니는 표정들을 좀 봐서 그거를 언니 거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사진이라든가 어떤 뭐 포즈라든가 어떤 그런 걸로 몸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건강관리 잘해. 네. 건강관리 잘해. 네. 그게 궁금했구나. 그래. 뭐 더 궁금한 거? 네, 없어요. 없어? 네. 애썼어. 진짜 조심해. 네. 아이고야. 대표님!